안녕하세요. 연구단지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과학 문화 트렌드 센터 과트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2023년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될 한의학연구원의 서수연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지진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지진을 복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상과 긴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지진에 안전한지,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비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진, 근데 건축, 그리고 대피 분야에 그 최고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그 지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진하면은 뉴스에서 나왔던 진도, 이런 어떻게 숫자로 가지고 지진이 얼마나 큰지 정도 설명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지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지진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먼저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지진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 구조 운동이라 해서 지각판의 운동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순간 그 쌓여있던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거든요. 지각에 있는 단층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받아서 깨지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강하냐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단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고요. 두 번째가 진도입니다. 규모는 이 발신자 입장이에요. 그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단층이 얼마나 큰 에너지로 보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지진은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고, 한 번의 지진은 하나의 규모를 가지는 거죠. 반대로 진도는 수신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겪을 거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작게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더라도 다양한 크기의 진도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뉴스를 볼 때에도 이 규모와 이 진도, 이 개념을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는 또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단층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지진에 대한 위험의 기준이 바뀐 건가요? 지진을 일으키는 원리 또는 단층의 특성,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도 바뀌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소위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 지각판이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 활동도 작고 화산 활동도 작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는 이 주기, 소위 우리가 재발 주기라 그러는데 주기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진의 재발 주기가 길 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경주 지진을 겪었고 포항에서도 지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지구의 지진 활동에 놓여 있는데, 다만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진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고, 그러면 그 옛날에 있었던 지진들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고려를 하나요? 과거의 지진은 세 가지 기록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지진계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진계는 발명된 지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워낙 좋은 장비라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담을 수는 있지만 100년 전밖에 못 돌아가 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역사 기록이 또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종류의 과거 지진 기록인데 역사 기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지진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는 재발 주기가 수천에서 수만 년에 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규모 5 이상의, 6 이상의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들의 재발 주기가 수천 년, 수만 년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지진계 기록, 역사 기록과 함께 최근에는 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한국수력 원자력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우리는 역사 기록이랑 그 토질 조사랑 뭐 지질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땅에다 짓는 거야.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원자력 관련 시설물들은 많은 시설물들 중에서도 아주 극도의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요구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원자력 법에 준해서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지진계 자료도 살펴보고 역사 지진도 살펴보고 물론 반경을 좁혀가면서 다양한 규모의 지질 조사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도 최고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에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같이 이렇게 뭐 국가 중요 시설이나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토지 위에 건설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걸 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현대의 어떤 지진의 규모로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역사 기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시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날은 서울에서도 기록이 있고 강원도에서도 기록이 있고 부산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건물이 어느 정도 흔들렸다 또는 무너졌다라는 기록들, 그러니까 설명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번 지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디가 더 가까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그날 있었던 지진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역사 지진은 딱 그 고을에서만 기록이 돼요. 근데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전국에서 느끼게 되니까 같은 날 이런 같은 기록이 있는 거죠. 아까 그 경주 대지진 같은 그런 지진들은 한 1000년 정도 주기에 우리나라에서 10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만한 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앞으로 한 1000년 동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진 일어나는 곳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재발 주기가 만약에 1000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려면 저희는 굴착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언제 지진을 겪었는지를 봤는데 한 90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날 동안은 99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구를 할 때는 재발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최후기 운동이 언제 있었는지 마지막 지진이 언제 있었는지까지를 꼭 살펴봅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지구 안에 지각 활동은 모르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100년 주기로 일어나지만 그 사이에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지진을 평가할 때 이제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하죠.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향후에 몇 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몇 프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지진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학술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지질학적인 지구가 가지는 이 타임스케일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년 후다, 99년 후다 또는 몇 월 며칠 때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의 과학기술로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예전에 경험에 흔들리기 전에 문자가 먼저 왔어요. 그걸 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자 알림을 보고 나서 흔들림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퐁당하고 그 퐁당한 지점부터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지점에서 진원에서 우리까지 파가 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P파와 S파가 있거든요.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P파가 먼저 와요. 교과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피파가 먼저 오고 그 피파를 인지하고 나서 우리가 문자를 받는 거죠. 문자의 의미는 S파가 곧 올 거니까 대피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울까지 피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S파가 도달하기 전까지 몇 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피파는 이런 수직적인 운동을 조금 하고요. S파는 이런 수평적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건물이나 그렇듯이 이 수평적인 거에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피파가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알고 이제 빨리 대피하면 그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예측이나 예보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동하는 경보. 그래서 저희가 조기 경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문자 보면은 네이버 검색부터 해봅니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지 궁금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트위터나 SNS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먼저 대피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피파가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최근에 지진 직전에 네. 지진 직전에 어떤 시그널을 잡아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미소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지하수위의 변위가 온다거나 또 다른 관련돼 있는 지질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곧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몇 번 이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한두 번 성공한 케이스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조금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제 증거들이나 어떤 연구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측은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지진 운 있잖아요. 구름도 있고 동물들이 먼저 지진을 뭐 예측해가지고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기사에서 많이 보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지구 환경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암권, 뭐 수권, 대기권, 생물권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운이나 또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 이런 걸로 가지고 지진 예측을 시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물론 상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명확한 그 원인과 결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인간들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원래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인간 활동이 있다고 해서 뭐 없던 지진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구조적인 힘을 이제 견디고 있던 곳에서 인간 활동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진을 딱 촉발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석유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에서 저희가 물을 주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이 있으면 마찰력이 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채석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채석하게 되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과 다르게 인공적인 지진들이 있어요. 핵실험을 한다거나 어떤 공사장에서 발파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자연적인 지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인공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힘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러다 이제 딱 틀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은 지진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일으켜가지고 큰 지진을 예방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저희가 이제 자극을 시켜서 그 누적되어 있는 힘들을 해소를 시키면 많은 힘이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지진이 안 일어나고 이제 작은 지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어느 정도의 힘이 누적돼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진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이 지진은 수킬로 밑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지하를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물을 넣으면 계속 지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이 물로 인해서 작은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많이 누적돼 있던 힘들이 해소되면서 큰 지진을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지구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뭐를 제어한다거나 우리가 뭘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에도 좀 지구를 존중해주고 지구가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 이해해주고 이렇게 이제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와 한반도의 지진의 위험도에 대해서 최진혁 센터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